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0.8% 가깝게 하락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7만 1,000원대 이탈을 하고 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4거래 연속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 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 협상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4분기까지가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인수합병 호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가 결국에서는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 경쟁 대비해서 현재 36%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면서 이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을 보도하는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 제목을 뽑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BM이 1위 자리를 넘보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위권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12조 원대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이 13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조 원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증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또 KB금융 측에서 목표 주가를 58만 원대에서 69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조 2026억 원대가 추정이 된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가격 전가로 이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여기에 더불어서 시가총액이 진짜 순위가 바뀌는지 이 부분은 역시나 시장을 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종목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호실적과 더불어서 수소의 핵심 소재의 성장성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투자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측에서는 현재 스판덱스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환율도 역시나 우호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 어디까지 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최근 우리 증시에 또 뚜렷한 흐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바이오 업종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는 11%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체 개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주가 추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